사면이죠. 서라운드 막 이렇게 울리더라고요. 어디 대기세요? 아니면 아 예 예. 알겠습니다. 아 아니요 서울이죠. 아이 뭐 우리 저 사위한테 또 이렇게 좋은 걸 또 선물해주고 아유 몸들 빨아먹어 몸들 빨아먹어서 내가 맨날 아유 난 진짜 막 아이고 역시 막 자랑을 얼마나 했나 몰라. 내 존경하는 리스펙트. 아. 예. 아이고 그래서 막 내가 이게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걸 받아왔다고 내가 그 사람 뭐 뭐라 그랬어. 얼른 갖다 주라고. 어? 아니 좋아서 그런 거죠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51m 앞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아유 그러게 이제 우리 저 장집사가 이제 튼튼하게 또 딱 그 저기 어? 거시겠잖아 이제. 아무튼 또 곧 연락드리겠습니다. 예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예. 누구? 어? 응, 뭐라고? 응. 어. 아유, 감사. 아유, 저, 예, 아이, 11시라, 내가 일부러, 아우, 11시라, 이게 뭐, 내 애들한테 뭐라 그랬어. 얼마나 뭐라 했나 몰라. 야, 니네들 지금 이게, 이 어른들 생각해야지. 니네들 생각만, 뭐, 빼빼로 데이 11일 11시 얘기 아휴 니네들만 너무 생각했다. 어른들 생각을 해야지. 그 아빠는 가려면 다 가족들 가려면은 전날 가지만은 아빠 혹시나 친구들 오면은 내 욕을 다 가지 못했다 그랬지. 아니 11시면은 저기 밤 뭐 먹고 들어갈 건데 10시, 아니 가족 촬영을 10시에 한대야. 저기 사진 촬영을 전에 한대야. 식 전에.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. 이 가족들 이거 막 10시까지 그래갖고 내가 나 이거 애들 막 뭐라 그랬지. 근데 너무 죄송하다고 야 앞으로 니네들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내가 그랬지. 아이 내가 그랬지. 야 시간도 니네 알아서 내 얘긴 했었지 2년 전에. 야 알아서 맞춰라. 아니 이번에 또 누구지 그 주례도 순대가 아니 내가 저쪽 보고 얘기했지 사돈댁한테. 아니 주례 안 세우는데 왜 갑자기 또 주례 세우냐고. 어? 막 뭐라고 그랬지 또. 아 그죠? 에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. 아우 오라바 1km 앞 70km 15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오다. 그 힘들어 다 맡겨놨더니 이거 뭐 난 다 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뭐 이거 저기 하나 되는 거 없어. 어떻게 된 게
빠지게 또 어, 금요일 날 다 올라가 있으니까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.